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과학 기술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관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직접 들여온 발명품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김건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용기 안에 물이 관을 타고 내려오면 아래쪽 용기 안에 공기가 압력을 받아서 작은 관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양한 주파수의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플라톤이 발명한 인류 최초의 알람시계입니다. 신전에 설치됐던 자동 성수 판매기. 동전을 넣으면 균형 접시가 움직이면서 수도 밸브를 열어 물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잔을 든 손이 움직이면서 와인과 물을 희석시켜주는 자동 하인은 지금의 로봇을 연상케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뭐 로봇이나 자판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가 그때 이런 걸 만들어냈을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천문학적 주요 사건이나 연간 일정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계산기계며 2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삼각 거중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엔 기원전 6세기부터 서기 1세기에 걸친 고대 그리스의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 발명품 54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기술박물관이 복원 복제한 전시물을 직접 들여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첫 선을 보이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의미들을 잘 아는 어린이들이 잘 살펴보고 거기서 과학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의 근간이 된 고대 그리스의 과학 기술을 체험하고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내년 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